해박한 지식 갖고 있어서 아마 무당이나 구시나 이 신의 세계나 모든 건 아마 나보다 더 많이 알 걸. 꼭 그러지는 않고 아니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거야. 관심을 가지고. 그럼 많고 많은 세계, 많고 많은 세상살이 중에 왜 그쪽으로 관심이 많고 아마 그 제일 잘알걸 아마. 그럼 왜 그러냐는 거지. 모든 거는 양면성을 갖고 있잖아. 단면도 있을 거고, 좋은 면도 있을 거고, 나쁜 면도 있을 거고. 잠깐 뭐 우리 용궁 김 대표하고 담배 피면서 뭐 정치 얘기도 잠깐 몇 마디 했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욕먹는 사람이 있으면 또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지. 무당의 세계도 나쁘고 그래. 정말 무당, 나도 무당을 하고 있지만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나만큼은 내가 옳고 바르게 살으려고 하고, 신들 엄격하고 존중하면서 또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고 구타는 이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 그 중에서도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가장 큰 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지. 어떻게 단면만 보고 잠시 단점만 본다면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 네,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못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 네. 근데 만물의 영장인 게 인간이고 사람이라는데, 우리가 개로 안 태어나고 고양이로 안 태어나고 길가에 피어있는 잡초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이유가 있으니까 태어난 거 아니야. 나 덕처남 석정, 이름은 임정현이라고 하는데 자네도 이름이 있을 거고, 우리가 태어나진 데는 물론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우리가 나오긴 했지만 나온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이 얘기를 하는 건 자네가 그 이유를 못 찾고 있다는 거지. 계속 가서 맛만 본다는 거지. 이쪽 가서, 이쪽 가서, 이쪽 가서. 근데 또이 무속이라는 쪽으로서 또 계속 이웃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지. 아마 부산 바닥에 날다 긴다는 무당들을 자네가 다 찾아가 봤을 거야. 그 사람들 후다들도 다 봤을 거고, 서울이고 뭐고 다 봤을 거고, 또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 이건 틀리지 않냐고 따져도 봤을 거고. 그러면 이 세계를 갖다 완전 저버리고 다른 데로 가야 될거 아니야. 아예 승의 세계로 간다든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 태고종 그런 데는, 조계종은 어렵겠지만 태고종이라는 데는 얼마든지 자네가 조금만 하면은 갈수 있는 거야. 아예 그러면 정반대 그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또 목회자 쪽으로 간다든가. 근데도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 이제 뭐 사실 이번에 이제 세존을 하나 모셨어요, 집에. 예,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를 이제 모시게 된 이유는, 이제 뭐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이 또 그런 쪽으로 쭉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온다가 이제 뭐 어머니나 또 다른 형제들 모든 사람들은 이 종교에도 전향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줄은 남아있고, 그렇게 하다가 한 7년 정도를 저도 사실은 이쪽을 좀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종교를 바꿨으니. 근데 한참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지금도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뭔가 생일이 언제? 그 10월 28일생입니다. 음력. 예. 뭔가 내가 하고자 했고, 가고자 하는 어떤 길들이 한 3, 4년 전부터 좀 삐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렇고, 이제 안 닫혀야 될 부분, 아, 뭔가가 나한테가 자꾸 건든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받고 한 3년 전부터는 죽고 계신들이, 이제 우리 회장님, 사모님, 둘째들 자살하는 사람도 한날한채 죽었는데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뭐그 사람들부터 뭐 아버지부터, 예전에는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은 보셨습니다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6번, 5번 정도가 나타날 정도로 이제 죽은 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뭐, 그 꿈이 이제 이게 제가 봐도 뭐, 예사 꿈이 아니지. 애사 꿈이 아니고, 뭐 죽은 사람을 계속 본다는 게 사실은 뭐, 안 미치고는. 근데 제가 또 워낙 또 이런 쪽에 공줄이 좀 있다 보니 이제 그걸 견딘답니다. 견디고, 어디 가서를 다 구술해서 뭐 선생님을 잘 만나서 뭐 어떻게 뭐 무속 쪽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무속적으로 가야 될 그것도 아니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세존을 모시고 집에 이제 그 할머님 두 분 모시고 잠깐만 또 장군상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어요. 이제 뭔가를 좀 풀어보려고 이 상을 좀 벗어나고자. 그럼 너무 이제 사자들이 나타나니까 사실 막 여기에도 이 늦은 나이에 제가 이게 관세음보살님도 하나 여기 색이 없고 뭐 장군님도 하나 색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세계에 기분은 뭐 계시다니 그렇죠. 이제 그렇게 위 어떤 그 이제 또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모셨지만 또 모시는 당대로 믿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또 조금은 뭔가 계속 번뇌가 예, 번뇌가 오니 오고 있으니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올 날 받은 날에 하필이면 한동안 또 안 보이던 이 그 사자 죽은 그 아들이 또 나 이 자살했는데 어제 그러면 나타났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여기 간다고 나타났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이렇게 가면 사실 이게 안 오는 안 찾아와. 그렇지. 답답하고 뭔가 있으니까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 부쩍 제가 좀 이제 예전에는 7년 전에는 사실 제가 직접 내가 어머니 대신에 굿도 해드리고 어머니 세준 무시주고 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근데 어머니가 세준도 다 이렇게 이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좀 제대로 다 이렇게 태성도 해드리고 예, 이제 안 하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종교로 그래 바뀌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좀 상의를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세준을 모시고 어떻게 가자 해서 사실은 이렇게 내가 지금 자네한테 이 귀신 신자를 쓰고 무당이 어때서라는 내가 캐스톤 마크를 가지고 자네한테 물었잖아. 네. 가장 큰 거는 지역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또 나와 같이 이 길을 가는 뭐 선배들이 됐건 선생들의 차이도 있다고 봐. 세존이라 하면은 여기는 세존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불사라 불러.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제자들한테 가장 높은 신명이 세존이고 불사고 같은 이름이야. 근데 우리하고 좀 틀린 게 경상도 쪽에하고는 경상 지역하고 난 서울 한양구스라는 박수무당인데 틀린 게 하나가 미비한 게 하나가 있어. 이 구시라는 거는 똑같아. 근데 이 구세 경상도 지역에는 조상을 풀어주는 굿이라면 내가 아는 서울 한양 굿은 조상 위에 조상 신들을 대해주는 굿이거든. 그 차이가 미비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세종이라는 분은 가장 집안 내에 높은 조상 신을 섬기는 거야. 모시는 일이야. 이것도 내림인 거예요. 근데 내림 받기 전에 조금 본인이 지금까지도 마음을 못 잡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네가 번뇌에 빠져 있고 아직 길을 못 찾고 있잖아. 세존을 못 찾은 선생한테도 뭐 상담을 할 것이고 다른데 또 오늘처럼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나한테 또 찾아오듯이 많은 곳에 어떻게 보면 기웃거리고 있단 말이지. 이유가 딱 하나야. 가장 높은 신을 모시기 전에 일반 조상들이 친가 외가 조상들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조상님들이 천도가 다 되고 나서 모셔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하나를 갖다 무당 제자를 낸다 할 때는 그 친구 집안에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친가 외가를 진옥이 천도제 구슬 해서 다 천도를 깨끗하게 해. 그렇게가 1번. 그리고 나서 2번이 그리고 3산이라는 걸 우리가 돌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신 내림을 해. 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조상들이 험지고 천도가 안 되고 한진 조상들 한 많게 계신 분들이 천도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내림을 깨끗하게 받을 수가 있겠어?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세존을 섬긴 건 정말 잘했어.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친 게 조상의 천도 부분들이 조금은 미약했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세존을 모셨으면서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을 못 발휘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계속 번뇌에 쌓여 있는 거고, 자네 스스로가 이게 지금 맞게 했는지 옳게 했는지 기도를 해도 답을 못 들어. 이해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찌됐든 모셔진 거기 때문에 다시 내모시는 건 더 힘들고 어려워. 그럼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자네가 마음이 편해지고 무속인이 되건 스님이 되건 뭔가 결판이 나야 되는데 지금 이도 아니고 절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려면 키포인트는 자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또 구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제는 자네가 기도를 해보라는 거야. 가장 큰 거는 자네 법당에서 기도가 안 돼. 왜? 할머니 할아버지 세존에 계신 분들부터 편치 않으시니까. 그럼 어디 가서 해? 본인 고향이 이쪽 경남권일 거 아니야. 어머님은 고향이 어디죠? 어머니는 경주 쪽이라고. 아버님은? 아버지는 강원도 쪽이요. 그러면 강원도 쪽으로 가. 낳고 자란 건 경상도 여기일지라도 아버지의 뿌리를 찾아가라는 거지. 그러면 강원도 지역에 기도할 수 있는 곳,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딱 일주일만 가봐.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도 되는 게 있고 구슬실 꼭 들어가야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서두에 그랬잖아. 자리를 바꿔앉아도 된다고 자네랑 나랑.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면으로 자네가 조금씩 조금씩 가서 파가지고 습한 지식은 나보다 더 높아. 나는 내 법대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지만 자네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거로 보고 듣고 왔단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나보다 더 해박한 거지. 근데 자네하고 나의 차이는 나는 신의 길을 19년째 36세 결혼하려다가 이 길을 들어서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를 지금 따르는 애들이 5명이 있어, 제자들이. 내가 내린 제자들은 3명이지만 걔네들은 연이 안 돼서 다 떠나갔지만 이제 무당이라도 힘드니까 나 찾아와서 내가 걷어서 매일같이 구탈 때마다 같이 데리고 다니, 같이 일하는 애들이 5명이거든. 근데 얘네들한테 내가 자랑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19년 동안 나도 끼니를 걱정할 때가 있었고 또 달세를 못 내고 전기세, 전화세를 못 내서 끊기고 그런 적도 있었어. 근데도 내가 얘들한테 자랑하는 건 딱 하나. 난 이 무당만 했어. 대리운전 한 번 안 해봤고 내가 힘들 때 살려달라고 난 매달리고 기도드리고 난 그거 하나만큼 아이들한테 자랑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타고난 무당인 게야. 난 생일이 또 7월 7석이고 택시 안에서 태어났고 그 택시가 서서 나를 낳은 자리가 선왕당의 앞에서 나를 낳았거든. 그래서 결혼하려다가 결혼을 하면 안 되니까 무당이 돼가지고 난 철저하게 무당인 게야. 근데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무당으로 제대로 옳고 바르게 나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내가 신념이 신들이 강하니까, 신들을 의지하고 신들이 제대로 내려져 있으니까 나는 방황을 안 하는 거지. 기도 좀 해봐. 기도해서 첫 번째로 내 말도 듣지 마. 자네 세존을 섬겨준 선생님 말도 듣지 마. 다 듣지 마. 자네가 정말 신이 있는지 겪어보라는 거야. 지금 계속 자네가 신이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허주들이 오는 거고 죽은 이들이 오는 거고 사자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잘못하면 또 이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아니지. 자네한테 들어서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거 잘 봐. 무당이 어때서? 무당이 너 돼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무당하라는 거기도 해 한마디로. 근데 답은 칼잡이는 자네가 칼은 자네가 드는 거고 왜 기도를 하라는 거냐면은 그건 누구 말도 듣지 마. 가서 일주일 기도하면서 뼈줄 번양, 아버님 번양 쪽으로 가서 성씨는 엄마 성이 아니잖아. 아버지 성 우리가 따라오고 그래서 그거 본을 가라는 거야. 강원도면 강원도 그냥 그 뭐 강원도 뭐 삼척이 되면 삼척 가는 게 아니라 강원도 지역 내에 있는 기도토에 가서 일주일 정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야. 무당으로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인으로 살아도 되는지 그 답을 찾으라는 거야. 정말 무당으로 가라고 할 거면 계속 신의 꿈을 꾸게 될 거야. 호랑이를 보게 될 거고 도포를 두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고 곡간 쓰는 할머니를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신의 제자가 돼. 무당으로 가. 그렇지만 그게 안 보이고 계속 허주잡신이 보인다. 그럼 그 허주잡신 보이는 이들 없는 놈 끌어모아서 그 회장이고 뭐 자살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지 그분들 천도해줘.
너한테 보여진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런 애들이 천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자기 알아달라고 보여지는 것도 없잖아. 있으니까. 답은 자네가 찾으라는 얘기야. 유명한 무당들 다 찾아다니면서 들으면 뭐해. 제각기 다 조금씩 다 틀려. 왜 그러겠어. 나는 내 조상신을 섬긴 거고 그네들은 그네들 조상신을 섬긴 거니까 그네들 사람들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틀리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러니까 중점을 갖다 답은 내가 찾으라는 거. 근데 산에 가서 일주일 정도 하면 본인이 알게 된다는 이유는 너는 분명히 찾을 거니까. 그러니까 답을 자네가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36세 이 길을 들었었어. 그래서 지금 19년 차야. 나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무당이라 생각해. 나 그 정도로 불리고 있고 이걸 찍고 있는 용궁 김 대표도 나를 대해서 아니까. 그런 내 눈에서 자네를 본다면 너 이 길 가야 돼. 근데 선신이 제대로 다 안 들어차 있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고 또 조상들이 천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 신들이 안 내려 앉으시는 거고 또 자네가 계속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는 거거든. 제대로 기도해봐. 일주일 해봐. 늦은 나이지만 무당이 돼도 관계가 없고 누구 하나 나와야 돼. 자네는 아무리 개종을 하고 종교를 믿음을 바꿔도 누구 하나는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자네야. 그리고 자네는 왜 내가 무당이 되라고 하냐. 정말 힘들어. 정말 아프고 힘들어. 난 그래서 빨리 늙는 게 좋아. 난 결혼도 못 해봤지만 앞으로도 안 하겠지만 너무 아프고 힘든 길이 이 길이야. 내 어른들도 내 뜻을 알아. 난 빨리 늙어감이 좋아. 나 정말 잘 나가. 나 한 달에 상담만 가지고도 돈 1,000,000원을 벌어. 이게 사행심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러고 있어. 그럼 1,000,000원이라는 건 100명은 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100명 중에 10명은 구슬할 거 아니니? 먹고 사는 거는 잘해. 근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아프고 너무 힘들어. 근데 이 길을 내가 자네한테 권하고 있는 거야. 왜? 넌 뚝심이 있고 아집이 있어서 한다는 거야.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포기하고 중도 하찮은 무당들 너무 많아. 지금도 매일매일 무당이 탄생하고 있고 또 접는 무당들도 있고 때려치는 무당들도 있고 여자들 같은 게 미모라도 있으면 노래방 가고 식당 출근하고 허다해. 그런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자네가. 정말 힘들어. 근데 자네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뚝심 강 해봤으면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신념이 본인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네는 하면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제가 어느 정도 그 신이었던 그 영역 안에는 발을 놓고 있습니까 지금? 당연하지. 근데 기도를 해도 뭘 들을 수 없고 기도를 해도 안 보여지니까 자네가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있는 격이야. 그래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자가 무당이 돼야 되는지 첫 번째. 무당이 그럼 당신들이 하라고 하면 나한테는 어느 분들이 계신지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해봐. 아니면 일반인으로 살게 평탄하게 살게 좀 해주시라고. 그 딱 세 가지만 가지고 기도해봐. 분명히 알려주실 거니까. 근데 내가 틀리진 않을 거예요. 나는 그냥 지극히 일반인들보다 자네나 무당들 거를 난 사실 더 잘 봐. 이렇게나 전 보면서 무당이 어때서 이거 잘 안 써. 거의 안 써. 근데 자네한테 이발 나오는 거는 그리고 자네한테는 강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프고 힘든 길이야. 포기 100번 하고 싶지 1,000번 하고 싶지. 근데 그거 넘겨왔으니까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런 근성이 자네는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 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네가 답 찾으셔. 저기 어디냐? 대구 저기 태백산 쪽에서 강원도 삼척 쪽으로 가다 보면 도계라는 동네가 있어. 도계. 그 도계라는 데 가기 전에 청옥산이라는 기도도량이 있어. 아마 네이버에 치면 나올 거예요.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기도도량이 굉장히 맑은 거로 알고 있거든. 그쪽을 가든가 아니면 태백산 쪽으로 한 일주일 정도 가서 일주일 투자해. 자네 평생에
일반인으로 살까, 제자로 살까? 거기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 돈만 내면 되고 가서 네. 내가 어떤 도량은 밥도 다 해놓고 내가 조금씩 해먹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밥 해먹고 내가 치우고 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 치면 다 나와. 네. 방도 줄 것이고 또 산신각이나 이런 데서 내가 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러 무당들이 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가서 그냥 무당이다 제자다 뭐 이런 얘기도 남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자네가 일주일간 아침 점심 저녁 자시 하루에 한 3회 내지 4회 10분도 좋아 5분도 좋아 하루에 4번씩만 산신각 가서 기도해봐 그냥 알려달라 그래 그리고 그래서 다 분명히 찾을 거야 좀 좋겠습니다 청옥산인가 그래 거기가 아니면 태백산 쪽 내가 틀리지 않을 거야 자네 이 길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방황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이 길을 잘 갈 것이고 또 그리고 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가 가기는 더더욱 힘들어 선생 저는 사실은 조금 이제 제가 어떤 신의 어떤 이런 길이나 이런 데 발을 살짝 이렇게 들은 거 정도는 조금 이제 알아보겠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돌다 보니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제가 이제 건축이나 이런 다른 쪽 일을 회사 생활을 한 17년 하다가 나와서 이제 동생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일도 안 돼요. 예, 자꾸 막히는 이제 결실을 보려니까 뭐가 자꾸 막히고 이래서 그래서 구두를 하게 됐어요 이제 됐는데 저는 그때 지금 자네한테는 신이 그 전부터 와 계시지만 자네 47, 48살에 제대로 오셨거든. 예. 근데 자네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네가 몸으로 두드려 맞고 일로 두드려 맞는 게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신을 모시되 제가 이렇게 스님처럼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집에 이렇게 모셔놓고 제가 이제 모시면서 일반 사유, 일반 생활 예, 그런 것 절대로 두 개를 안 주시오. 예. 그리고 세존 항아리, 세존 단지, 신주 단지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자네는 아니야. 자네는 나처럼 돼야 될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말도 믿지 말고 그 어떤 선생님 말도 듣지 말고 자네가 일주일 자네 인생에 일주일을 투자해봐 알게 될 거예요. 많은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답이야. 좋은 기도터 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가. 왜? 그 산천에 계시는 양반들은 네가 오면서 네가 뭔 답을 듣기 위해서 오는지 알고 계시니까. 예. 분명한 답을 전해 주실 거예요. 방황하고 번뇌하지 마라. 가서 답 찾아. 그럼 자네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네 말대로 세존 항아리만 모시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도 된다고 하실지 우리들 입을 동해서 듣지 말고 네가 들으라고. 그래야 네가 안 흔들려. 어떤 시간이 오고 또 사업하고 일하면서도 또 답답해지면 내가 또 이래서 그런가. 또 흔들린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리고 설사 우리 나같이 여기로 간다. 그러면서도 내가 본 게 있고 내가 들은 게 있으면은 나도 힘든 시간이 오겠지. 근데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서 봐. 네. 그게 답이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힘내고 네. 좋은 대답을 찾을 거라고 보고 동생하고 의논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하루라도 빨리 시간 내서 더우면 구워 기도하기도 어려워. 목이 많이 뜯기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사는 그래도 찬바람이 도니까 따뜻한 옷 챙기고 편한 옷 챙기고 해서 세면도구 챙겨갖고 가봐. 알겠습니다. 그게 답이야. 예. 아무튼 마음고생 좀 하시게. 예, 고맙습니다. 예. 가자. 아니야 정말로. 예. 자네 하면 잘해. 왜? 뚝심이 있어서. 이 길 정말 아프고 힘든 길이야. 그리고 또 정말 더러운 길이야. 신을 등에 업고 사기 잘 알잖아. 너무도 많아. 지금 70만, 80만이라잖아. 그 중에서 내가 열 손가락, 100위 안에만 들어가도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자네는 그만큼 돼.
떡잎 내가 보면 자네는 그 정도 값이 돼요.